네, 이상구. 복학생이면 복학생답게 울었어야지. 선생님, 한번 봐주세요. 안 그럴게요. 선생님, 한번 봐주세요. 네? 저 다시 안 그럴게요. 한번 봐주세요. 뭐야, 얘. 아, 예. 대학생인데 MT 가서 후배들한테 술을 강요했답니다. 야, 인마. 학생이면 학생답게 공부나 할 것이지 후배들한테 술을 강요해? 너 근데 보니까 여자한테만 술 먹였더라. 왜? 여자애가 술 먹고 취하면 어떻게 해보려 그랬냐? 너 왜 여자만 술 먹였어, 인마? 왜 여자만 술 먹였어? 저 간호학과예요. 저희 과에 남자라곤 딸랑 저 하나예요. 군대 제대하고 이제서야 복학했는데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저 혼자 남아서 너무 외로웠어요. 근데 다 같이 술 마시면 친해질 수 있다기에 저도 모르게 그만. 동정심 유발하지 말자, 씨가. 그래도 여자애들은 학교 같이 다니면 좋았을 거 아니야. 다른 과 남자애들이 부러워했을 거 아니야. 과 티비 이런 거 입어보셨어요? 저희 간호학과는 이렇게 입어야 된대요. 저 잘 어울리나요? 웃기지 마, 이 자식아. 애들이 생각해서 이런 옷까지 입은 자식이 MT날 아침에 왜 도망을 갔을까? 밤새 애들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당황해서 도망을 갔냐고, 이 자식아! 애들이 전부 쌩얼을 하고 있었어요. 죄다 눈썹이 반밖에 없는데. 그게 눈썹이니 점이니. 나 진짜 현주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. 잠깐만, 야 이 자식아, 네가 애들하고 안 친하다고? 그런 녀석이 너희 과 애들이랑 단체 미팅을 나가? 왜? 너희 과 애들로 모자라서 다른 과 여자애들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니야? 과팀 상대가 기계공학과였어요. 내 파트너는 박필근 씨인데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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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 거기 왜 나가니? 왜? 필근 씨가 자꾸 밥 먹으러 가자는데. 그래서 혹시 따라갔니? 에? 오늘 즐거웠다고 문자가 왔는데. 문자 끝에 하트가 있는데. 왜? 왜? 너 전생이 돼졌니? 그래. 진짜. 풀어주자. 아니, 풀어줘야 돼. 안 풀어주면 안 돼. 야, 풀어주긴 누굴 풀어줘? 진짜. 아니, 뭐 불쌍하다고 찔찔 짜고 있어? 어? 맨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실적이 망한 거 아니야? 나와! 어? 한시원했을 때 같으냐고. 이상군도 내 말 잘 들어. 나는 얘네들하고 틀려. 너 그렇게 여자들한테 뭐 잘 보이려고 그러고 불쌍해요.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너 이거 뭐야 이거 다? 어? 이거 다 뭐야? 아니 무슨 약이 이렇게 많아 이거? 어? 아 왜? 술을 먹여서 안 되면은 이 약이라도 먹여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냐? 어? 이거 다 뭐야? 이 약이 다 뭐야? 술 깨는 약이에요. 이거는 진리 있고 이거는 지령 있고 이거는 영숙 있고. 미안해. 나쁜 사람, 나쁜 사람. 그냥 그저 먹는 거라면 그냥 너는 약도 맛있니 나쁜 사람아. 아니야, 아니야. 왜 그래? 뚝해, 뚝해. 뭐 하는 거야? 정신 차려. 야, 그거 가져와 봐. 너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. 어? 증거를 딱 잡아놓고 해야지. 자, 거기서 발견된 가방인데 이거 네 가방이라 그러더라고. 어? 왜? 아, 잠깐만. 야, 무슨 가방이 이렇게 크냐? 사람도 들어가겠다. 아니요. 어? 아니, 이거 뭐야? 야, 막아. 그 열지 마. 이거 뭐야? 아니야. 이거 뭐야? 그래,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하지 마요. 뭐야? 이거 열면 안 돼서. 후배들한테 일이 돼주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. 아우, 또 지나갔어. 어떡해 이거. 아픈 사람. 아픈 사람. 네가 뛴다고 뛰어지니 그게 잡아지니 군대니. 네가 이 사람아, 네가 상고 빨리 친구들한테 가야 되니까 풀어주자.